새 국방장관 후보자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신원식 의원입니다. 삼성 장군 출신으로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차장 등 군내 요직을 두루 거쳤고 현재 국회 국방위 간사로 활동 중입니다. 우리의 안보 역량을 견고하게 구축하고 또 우리 국방 대개인 국방혁신 4.0을 완성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유인촌 대통령실 특보는 배우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을 지냈고 지난 7월부터는 대통령 문화체육특보를 맡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와 식견뿐 아니라 과거 장관직 수행으로 정책 역량도 갖췄다며 발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내 안보 환경 여러 가지 도전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 그것 역시 문화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지명됐습니다. 이번 개각은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과 잼버리 파행을 둘러싼 책임론 속에 단행됐습니다.